짜리 없이 있다.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네요. 자, 여기가 색칠되어 있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전제 조건이 있죠? 뭐가 있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랑 뭐가 같아요? 직사각형 ABCD의 넓이가 같대요. 한마디로 색칠한 부분이랑 여기 직사각형 ABCD의 넓이가 같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 우리 앞에서 내가 저번에 문제 풀어줬던 것처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전략부터 생각을 해봐요. 전체 넓이에서 못 봐주는 거야. 삼각형 AB2만 빼주면 되지. 그런 느낌. 그럼 전체 넓이는 어떤 모양으로 생긴 거야? 직사각형이랑 4분의 부채꼬리가 합쳐져서 생긴 거지. 여기서 뭘 빼준다? 이렇게 좀 기다란 직사각형 빼줄 거지. 그럼 뭐가 나온다? 이렇게 생긴 게 나올 거라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 안 갔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 색칠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색칠해 있는 거랑 뭐랑 똑같다고요? 색칠해 있는 거랑 직사각형이랑 넓이 똑같다고 그랬지. 그럼 봐요. 자, 이렇게 표현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럼 보세요. 이항시키듯이 계산하면 이 직사각형, 직사각형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지. 그럼 뭐만 남아요? 4분원이랑 이 기다란 삼각형만 남나요? 이 우변이 뭐 남아요? 0 남아버리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4분원이랑 뭐랑 똑같다? 직각삼각형 A, B랑 똑같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래서 얘는요, 여기에 있는 이 4분원하고요, 얘는 이해 갔어요? 그 다음 뭐랑?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이 시뻘건거랑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얘는 이해 가냐? 이해 갔어요? 근데 이 그림을 좀 그려놓고 나머지 문제 할 때도 이렇게 써먹으면 돼. 그럼 직진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아. 색칠한 부분의 넓이다라고 하는 거 결국 뭐 구하라는 넓이랑 똑같아. 직사각형 넓이 구하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거지. 여기 넓이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 직사각형 넓이 구하시면 돼요. 이해가요?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나오니? 직사각형 넓이 구하라? 잠깐만, 직사각형 넓이? 내가 방금 뭐 했냐? 지금 까먹었어. 지금 수상한 짓을 하나 안 하나 지금 보고 있다가 내가 지금 까먹었어. 아이 진짜. 아, 계산이 엄청 빨라요. 이제 계산이 6학년인데 계산이 막 두 자릿수 곱하고 막 두 자릿수 마음 사는 거 막 떼어버려가지고 이제 건성건성 풀고 있을까 봐 내가 지금 계속 가고 있다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놓쳤어. 아무튼 얘 한번 구해보자. 한번 구해보면 되겠지. 자, 여기 길이가 뭐 X라고 한번 더 볼까요? 아, 진짜. 우리 아까 정리한 거에서 뭐랑 뭐랑 같다 그랬냐? 미안합니다. 4분원하고 직각삼각형이랑 같다 그랬지? 그지? 이걸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돼. 이제 기억이 났네. 아유, 미안하네. 4분원이랑 직각삼각형, 바로 직사각형 넓이는 못 구하고요. 직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여기를 X라고 하면 X길이 구해줄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X길이 구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 아이디어를 써먹을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반지름 길이가 X고요. 아니, 반지름이란다. 여기 가로 길이가 X예요. 그리고 여기 4분원 보도록 합시다. 여기 4분원 넓이는 어떻게 나와요? 4분원 넓이는? 파이 알 제곱 곱하기 4분의 1인가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파이 나오죠? 얘는 파이야? 맞죠? 그럼 직각삼각형 넓이 한번 보여볼게요. 직각삼각형 넓이. 직각삼각형이랑 같으니까 파이잖아요. 파인데 넓이 구하는 공식 x를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약분 돼버리니까 x 플러스 2인가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네. 얘가 x 플러스 2지. 얘는 파이죠. 둘이 같다 그랬죠. 그럼 x 플러스 2가 얼마야? 파이지. 그럼 x는 얼마야? x는 얼마야? x는 파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지. 얘가 파이 마이너스 2예요. 얘가 그 직사각형 넓이, 즉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 나올까? 2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다 둘 중에 하나로 나와야겠죠.
나올게. 미안합니다. 됐다. 아까 지금 얘기하고. 여기서 색칠한 부분, 넓이라고 했죠? 그죠? 전체 넓이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전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나부터 생각. 아니, 선생님,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맞아요. 직각삼각형을 빼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전체가 직사각형 더하기 4분 1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직각삼각형 빼주면, 아, 요렇게 생겨먹, 잘 그랬나요? 요렇게 생겨먹은 색칠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색칠한 부분이 뭐랑 같대? 직사각형 ABCD 얘랑 같다 그랬지? 그럼 색칠한 거 대신에 직사각형 써도 되나요? 색칠한 거 대신에 직사각형 써도 돼요? 맞아요? 그럼 직사각형 대신에 색칠한 거 써도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로 맞추려는 거니까. 그럼 직사각형 더하기 얼마? 4분 원, 마이너스 직각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양한 뜻이 넘겨버리면 얘 어떻게 될까? 사라져버려. 그럼 결국 뭐만 남아? 4분 원 마이너스 직각삼각형은 0만 남죠? 직각삼각형 이항 시켜버리니까 뭐가 돼요? 4분 원이 뭐랑 똑같다? 직각삼각형이랑 똑같다는 게 나오죠. 물론 색칠한 부분이 직각삼각형하고도 직각삼각형 같은 소리가 됐어요. 색칠한 부분이 직사각형하고도 똑같지만 4분 원도 직각삼각형 AB이랑 넓이가 똑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아, 그러면 우리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거지. 일단 예린이가 찾은 아이디어는 이 4분 원하고 뭐랑 똑같다? 이 직각삼각형이랑 똑같은 넓이가 됐죠? 그러면 선생님,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니까 결국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과 같네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를 x라고 넣었을 때 x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x를 구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럼 x를 구하기 위한 작업을 뭘 갖고 한다? 얘 갖고 한다. 여기까지 갔어? 그럼 얘 갖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4분원 넓이는요, 파이 r 제곱, 4분원의 넓이는요, 파이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얼마? 4분의 1이니까 얘는 넓이가 파이가 나와요. 그 다음, 얘 넓이는요, 얘랑 같아서 파이이긴 하지만, 파이이긴 하지만, x를 이용해서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바로 구해보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예요? x 플러스 2죠. AB 1을 물어보니까. 높이가 얼마입니까? 2겠죠. 그럼 얘랑 얘랑 먼저 약분할 수도 있는 게 상관없잖아. 그러면 뭐예요? 넓이가? x 플러스 2예요. 직각삼각형 넓이는 x 플러스 2예요. 근데 선생님, 4분 원하고 직각삼각형은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요. 파이랑 결국은 x 플러스 2랑 같은 거군요. 그러면 x라는 것은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파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x가 파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파이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 센티미터 또는 2파이 마이너스 4 제곱